혹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청소 작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도로나 다리의 재포장, 터널의 재건, 그리고 선박에 사용되는 페인트 혹은 석유 탱크의 도색. 이 모든 것은 높은 압력의 물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청소 후 이 엄청난 양의 폐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는 그걸 찾아봤고 결과에 실망했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왜냐하면 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주로 깨끗한 식수는 폐수로 변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긴 개발 끝에 얻은 답변은 바로 폐쇄회로에서 작동하는 세계 최초의 이동식 자동 물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이는 상시로 물을 순환하면서 동시에 슬러지 탈수까지 결합하는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리프로텍스 시스템은 분당 최대 200리터의 폐수를 재활용하며 1000분의 1mm의 입자 크기로 필터링을 합니다. 이는 청소 작업에 재사용되거나 하수구 또는 강에 다시 배출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의 폐수가 99%의 청수로 변하고 1%의 쉽게 처리 가능한 고체 덩어리로 변하죠. 이는 최고 수준의 지속 가능한 혁신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 5,000바로 작동하는 최신 고압 펌프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덕분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최소한의 공간만 요구하는 이 컨테이너 시스템 덕분에 100%의 기동성 또한 보장됩니다. 덕분에 전 세계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리프로텍 시스템을 사용하면 폐기물 관리, 운송, 그리고 노동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프로텍 폐수 처리 시스템을 50% 용량으로 12개월 동안 사용할 경우 평균 공정수 수송에 비해 연간 400만 리터의 유조선을 절약할 수도 있죠. 이러한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인해 공장은 짧은 시간 내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식수 자원을 보존하죠. 리프로텍스 시스템은 필터링 장치와 슬러지 제조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시스템은 하나로 작동되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고 시간당 최대 12,000리터의 폐수를 정화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슬러지는 쉽고 깨끗한 처리를 위해 자동으로 큰 가방으로 운반됩니다. 두 시스템 모두 임대, 임차 또는 구매 가능합니다. 다양한 환경 기술상의 수상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배후에 있는 생태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헌신합니다. www.reprotex.com